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는 16일이죠. 네. 경제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좀 국민들한테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이제 경제 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뭐 예상했던 것처럼 민간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5대 부문에 대해서 개혁 방안이 담길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구조적 그리고 복합적 위기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뭐 정부의 과도한 규제, 현 정부의 진단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그리고 경제 사회 체질 개선이 좀 지연되면서 민간으로 활력이 좀 떨어졌고 성장 잠재력도 좀 저하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좀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좀 이렇게 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에 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규제와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에 좀 활력을 넣지 않겠냐라는 게 좀 시장의 전망입니다. 네. 규제, 근데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네.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얘기 늘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기대를 많이 할 텐데요. 네,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심 이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뭐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규제를 혁파하겠다, 뭐 이런 개혁하겠다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뭐 구체적인 방안을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좀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 혁신을 이번 경제 정책 방향 핵심 어젠다로 지금 이제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규제가 철폐가 될 것이냐 좀 이것이 지금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디지털 전환 사실 뭐 AI 관련돼서도 지금 현 정부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 구조 등이 사실 지금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인구 구조가 이런 구조적 변화를 사실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현 정부의 숙제인데 이걸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이번에 같이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규제 개혁과 인구 구조에 대한 이런 구조 적인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